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노 2편입니다. 네네. 소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 이제 요게 인터페이스에다가 기타 프리앰프를 연결한 모델인데 거기다가 이제 12AX7 진공관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뭐 캐비넷 시뮬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가 타겟팅을 해드렸죠. 뭔가 이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가의 좀 장비를 기타 관련된 장비를 프리앰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기에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그 장비를 통한 다음에 여기다가 끼워서 쓰신다고 하면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럴 거면 오히려 컨버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소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분들이 올인원으로 처음에 비용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그런 일렉기타 톤도 물론 녹음을 해보겠지만 그냥 이 일반적인 그 오디오 기능에 조금 집중을 해서 그래서 오늘 레코딩 세션으로 한번 그렇습니다. 기능들을 좀 더 컴퓨터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연곡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네. 네. 뭐 약간 좀 차분한 느낌으로 아르페지오 기타를 어쿠스틱을 약간 아까 투벨브 저 느낌으로 해가지고 받아보고 네. 스트로크로 약간 이제 벨브 빼고 좀 쳐보고 그 다음에 일렉 좀 얹고 약간 이런 네네. 느낌으로 갈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대충 그냥 뭐 원곡하고 뭐 크게 상관없이 적당한 템포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대충 77 정도로 해볼게요. 네. 여기가 4가 아니고 2여야 돼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 저희가 뭐 4, 2, 뭐 5 이런 거 말하는 게 이제 화성학에서 말하는 다이아토닉에서 네, 도수입니다. 도수를 네. 말하는 건데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예, 페달도 다시 밟아야 되겠다. 가볼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드럼을 살짝 뒷부분에만 살짝 넣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인우 형의 슬픈 드러밍을 핑거 드러밍을 듣고 계십니다. 아, 손으로 슬픔을 지금 와, 엄청납니다. 네, 손으로 슬픔. 손이 슬프죠, 여러분. 네. 손이 슬픈 드러머. 네. 자, 이렇게 세팅을 네.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하이즈 쪽으로 해서 베이스부터 한번 네, 베이스부터 한번 녹음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녹음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타를 아르페지오를 네. 한 타를 일단 먼저 받아볼게요. 네. 카이즈는 빼도 아르페지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밸브로 후후 우후! 네, 가볼게요. 네. 자, 지금은 밸브가 들어간 톤입니다. 12A7 들어간 사운드예요. 고! 네. 서스포가 아니었군요. 네, 서스포가 아니었는데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네, 제가 수정하면 되죠. 상업성의 찌들음. 네,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밸브를 뺀 상태로 스트로크만 네. 그냥 이어서 쳐볼게요. 네. 이거 뭔가 약간 그 타이밍 키 타이밍 맞춰 스트로크 하니까 좀 어색한데 그냥 내가 바꿀게요. 아, 바꿔서 가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갑니다. 달리지 않고 그냥 한 번씩 긁으셨네요. 네네. 뭔가 네. 이게 벌스 부분이라 네.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네, 차분한 느낌으로 뭔가 이게 자 여기서도 제가 기타 텐션에 제가 맞춥니다. 네. 네, 뭐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녹음을 쭉 해봤고 일렉을 받아볼게요 이제. 네. 문제의 일렉이죠. 네. 간단하게 뭐 한 트랙 정도만 예쁘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뒤에만 갈게요. 좋아요. 여기다 공간계만 좀 넣어볼게요. 네. 또 이렇게 들으니까 톤 자체가 뭐 나쁘진 않네요. 밑줄 기타만 네. 하나 받아볼까요? 하나 더요? 네. 좋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쓸데없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사실 진짜 앨범 녹음했다면 굳이 치지 않았을 건데 갈매기나 좀 날리고 했을 텐데
갈매기 날린 볼륨표까지 없죠 지금. 앞에서부터 들어볼게요. 어쿠스틱 기타 네. 은근히 괜찮아요. 사운드 가져놓고 나니까 역시 일단 컨버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능의 정체가 약간 불분명해서 그렇지. 그래 일단 뭐 좀 많이 가지고 놀긴 놀아야겠죠. 그래서 좋아요.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가격을 57만원에 과연 이게 가져가는 게 모두에게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사운드 모니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노 같이 보셨고요. 소노는 기본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플러스 기타 프리앰프 캐비넷 시뮬레이터 플러스 진공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디언트의 소노 그리고 그 전 시간에 ID4까지 좋은 악기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오디언트에서 구수가 인아웃이 좀 더 많은 모델들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기타 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방구선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